3D Max 기본기 속삭이는 자. 이번 시간엔 3D Max가 가지고 있는 트랜스폼 기즈모를 알아보겠습니다. 트랜스폼 기즈모는 뭘까요? 트랜스폼이라는 것은 물체를 이동시키고 회전시키고 크기를 조정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위에 보면 메인 툴바에 Move, Rotate, Scale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뷰포트에서 쉽게 해서 물체를 이동시키거나, 물체의 일부분을 이동시키거나, 회전시키거나, 크기를 조정하면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3DMAX의 모델링은 대부분 물체의 이동, 회전, 그리고 스케일로 모든 작업을 할수 있어요. 이런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방향 쪽으로 그 명령을 실행할 건지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게 트랜스폼 기즈모입니다. 각각의 뷰포트에는 왼쪽 아래쪽에 이렇게 뷰가 가지고 있는 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은 RGB의 색깔로 XY, Z 축을 표시해주고 있죠. 근데 왼쪽에 있는 축을 볼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축을 바로 볼수 있기 때문이죠. 물체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축이 보입니다. 근데 축은 아무런 색깔도 없죠. 그냥 실선으로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뷰가 가지고 있는 축하고 똑같은 형태로 축이 만들어지죠. 다만 색깔이 없을 뿐입니다. 축이 가지고 있는 색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Move나 Rotate나 Scale을 실행해야 됩니다. Move를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축이 보이게 됩니다. 이걸 트랜스폼 기즈모라고 합니다. 트랜스폼 기즈모는 각축 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데 스냅을 오프하고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X축으로만 이동하기도 하고 Y축으로만 이동하기도 합니다. Z축으로 이동하기도 하죠. 그럴 때 사용하는 트랜스폼 기즈모는 크기도 조정할 수 있고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크기를 조정할 때 키보드의 플러스 마이너스 키를 이용해서 작게 하거나 크게 할수 있죠. 더 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크기에 맞춰놓으면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키. 그리고 키보드의 X 키를 이용하면 잠깐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키가 있는 거니까 다시 X 키를 누르면 보이게 됩니다. X 키를 눌렀다고 해도 물체의 축은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다시 X키를 눌러서 보이게 하면 되죠. 회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Rotate, XY, Z축은 RGB 순서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물체를 선택했을 때 현재는 Z축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고 X축, Y축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된 축이 노란색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회전을 시킬 수 있죠. 키보드의 A키를 눌러서 각도 스냅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물체가 회전할 수 있죠. 5도씩 회전하면서 정확하게 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체가 회전된 상태로 무브를 하게 되면 축은 똑같이 뷰포트의 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90도가 회전했는데 말이죠. 90도가 회전됐으면 축도 회전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축은 이 뷰포트에 맞게 항상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 오른쪽에 보면 뷰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참고 좌표계인데 현재는 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뷰에 맞춰서 트랜스폼 기즈모가 보이게 됩니다. 만약에 물체가 가지고 있는 축을 보고 싶다면 이 물체가 가진 축을 봐야 되는데 그 축을 로컬 축이라고 합니다. 위에 있는 뷰를 누른 상태로 보면 굉장히 많은 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로컬이란 걸 선택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박스가 가지고 있는 기본 축이 보입니다. 뷰하고 다른 축이죠. 회전을 시키게 되면 회전할 때는 역시 뷰를 따라가게 됩니다. 회전도 역시 로컬 축으로 바꿔두면 그때부터 로컬 축이 됩니다.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은 각각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물체를 이렇게 회전시키면 축도 회전됩니다. 무브를 선택하면 X축이 오른쪽을 이렇게 보게 되죠. 이런 식으로 물체가 가지고 있는 축을 로컬 축이라고 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본으로는 뷰로 되어 있습니다. 모델링을 할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뷰에 맞춰져 있는 지금 기본 상태, 그리고 물체가 가지고 있는 축, 로컬 축을 사용합니다. 다른 거는 모델링을 하면서 배우면 되고,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뷰 그리고 로컬 축이에요. 스케일을 사용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 트랜스폼 기즈모가 꼭 필요한데 트랜스폼 기즈모가 보이지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보이지 않을 경우는 여러분이 그 트랜스폼 기즈모를 여러분도 모르게 보이지 않게 했을 때입니다. 3DMAX는 AI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키는 일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은 여러분이 시키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뷰에 보면 Show Transform 기즈모란 게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완전히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물체를 수정할 때 아무래도 보이는 게 없으니까 모를 수도 있는데, 축이 작업할 때 잠깐 필요 없을 때도 있는데 깨끗하게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없애놓고 작업을 하기도 해요. 그러기 위해서 단축키를 지정해야겠죠. 이렇게 보이게 하면 되고 X키로 잠깐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다 사용하는 거죠. 만약 X축으로 이동시키는데 물체가 많다면 물체는 그냥 X축으로 어디를 잡아도 이동합니다.
꼭 축을 잡지 않아도 이럴 때 잠깐 보이지 않게 하거나 완전히 보이지 않게 하면 물체는 X축으로만 이동하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훨씬 더 편해지겠죠? 그럴 경우에 축을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모델링을 하다 보면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당분간은 필요 없지만 혹시라도 축이 없어졌다면 X키나 뷰에 보이는 쇼 트랜스폼 기즈모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트랜스폼 기즈모를 알았으면 이제 물체를 원하는 대로 이동하거나 회전하거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이동하고 싶거나 또는 정확하게 회전을 시키고 싶을 경우도 있잖아요. 항상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동할 수는 없으니까 또 스냅을 이용하면 쉽게 할 수 있지만 수치를 이용해서 더 정확하게 작업을 하고 싶은 경우도 있죠. 뷰포트 아래에 보면 XYZ축이 보이게 됩니다. 이걸 트랜스폼 타입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입력해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죠. 그리고 현재 위치는 3DMAX가 가지고 있는 0,0을 기준으로 물체의 축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줍니다. 만약 모두 0을 하게 되면 물체는 이 그리드의 정 가운데에 놓이게 돼요. X축으로 50만큼 입력하면 물체는 X축으로 0,0에서 50만큼 간 위치에 놓이게 되죠. 그러면 여기 50이라는 값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50을 가려면 여긴 100이 돼야겠죠? 그럼 항상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50만 입력해서 갈 수 있게 현재 위치를 0을 만들면 편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앞에 있는 아이콘을 선택해주면 항상 현재 위치가 0이 되고 현재 상태가 0도가 됩니다. 회전을 할 때는 스케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현재를 항상 0으로 만드는 아이콘이고 얘를 끄게 되면 0,0을 기준으로 그리고 물체가 회전된 값을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보통은 켜놓고 작업을 하는 게 편하겠죠. 이걸 트랜스폼 타입인이라고 하고 키보드에 F12번을 눌러도 트랜스폼 타입인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거는 0,0에서부터의 값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현재 위치를 0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죠. 오른쪽에 50을 입력하면 왼쪽은 100이 되겠죠. 0,0부터의 값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오른쪽은 모두 0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창을 띄워서 작업하기도 하는데 역시 이 작업도 모델링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사용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래쪽에 있는 것만 참고하시고 이걸 사용해도 초급자가 모델링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알아본 거는 트랜스폼 타입인 그리고 트랜스폼 기즈모를 알아봤습니다. 이걸 잘 사용하면 모델링이 좀 더 편해지겠죠. 앞으로 이 트랜스폼 타입인을 잘 사용해서 재미있는 모델링을 하시기 바랍니다.